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시황은 어땠나요? 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19,400달러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19,000달러 선에서 2만 달러 부근을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행보를 좀 했는데요. 네. 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잖아요. 네네.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시간대에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 선 정도 됐었는데 순식간에 17,000달러 선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또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이 됐는데 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도 거시경제 미국 증시가 이제 똑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지금은 19,000달러 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가상자산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 증시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식시장과 똑같이 움직일까요? 그걸 이제 조금 확인하려면 거시경제 지표를 제외한 가상자산 고유 지표를 좀 들여다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지표를 손꼽히는 지표는요. 비트코인 채굴 지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코인이다 보니까요. 이 비트코인하고 관련한 지표를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 채굴 관련 지표를 보면요. 지금 채굴 난이도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드는 총 연산력을 의미하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지표도 계속해서 지금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장이 좋은 상황,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채굴 지표가 상승하면은 비교적 좀 좋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다. 이거는 소득이 줄면서 네. 비용은 늘어난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당분간은 좀 난이도 지표나 해시레이트 지표가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순식간에 좀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 클라우드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구글이 현지 시각으로 11일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하고 제휴를 해서 내년부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상자산 결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내년에 바로 모든 고객한테 가상자산 결제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웹3 산업,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고객들에게만 이 결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하고 협업을 해서 코인베이스의 뭐 커스터디, 스톡 서비스, 그리고 뭐 결제 서비스 이런 인프라를 빌려올 예정이고요. 반대로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뭐 클라우드 인프라 뭐 이런 거를 조금 빌려와가지고 네. 블록체인 개발자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협업을 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이 구글에서 만약에 이더리움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해당 주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거를 지금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일부 지갑 주소에서는 이제 잔고가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 지갑 주소나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갑 주소는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입력해도 잔액이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서비스 협업이 확대가 되고 정보 수집이 좀 더 확대가 되면은 그 지갑 주소 공개 범위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번 주에 1억 달러 규모의 자금 손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일인가요? 네, 그 솔라나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망고마켓이라는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1억 달러 규모의 취약점 공격이 발생한 거고요.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일단 누구나 대출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도권에 비해서 이제 진입장벽이 이렇게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대출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네. 망고마켓이라는 그 탈중앙화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어떤 이제 해커 내지 개발자가 이 망고마켓의 유동성이 적은 걸 확인하고 네. 대출을 왕창 이제 엄청나게 대규모로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이 가격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됐으면은 담보금이 마르는 즉시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됐을 텐데, 이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스템이 엔진이 오류가 나면서 담보를 무제한 어떻게 그 담보를 초과적으로 할수 있는 초과 담보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순식간에 말라가지고 취약점 공격이 발생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 자금이 날라간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스크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해킹을 당한 거군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해킹이라고 보려면 좀더 이제 정확한 정보가 추가적인 정보가 좀더 나와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취약점 공격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를 미 국채로 구성하려는 가상자산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며칠 전에 이 메이커다오라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네. 그중에 8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는 회사채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5억 달러 중에 80%는 지금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이커다오라는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제도권 자산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할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네. 메이커다오도 이 발표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이번에 미국 단기 국채나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늘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제도권 자산이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이제 가상 자산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의미하게 제도권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좀더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 이 얘기는 종종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담보를 통해서 일정량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인데 여기도 기업 어음의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마침내 어제였죠. 13일에 기업 어음 보유 규량을 이제 0%로 낮췄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이 낮춘 보유량은 어디로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미국 단기 국채로 다 전환을 했다. 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해서요. 네. 여러 프로젝트들이 미국 국채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를 미국 국채로 하려는 걸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가상자산을 위주로 담보를 형성했다면 이제 지난해 상승장 올해를 거치면서 네. 제도권 자산으로 좀더 포트폴리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점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제도권 자산으로요. 네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도권 자산이라도 아무래도 미국 국채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자산으로 현재까지는 꼽히니까요. 안전하죠, 네. 네. 그 측면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미 국채로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오래된 은행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시작을 했나요?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고 하면 이제 뉴욕 멜론 은행, 비에나의 멜론이라고 불리는 이 은행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11일에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비에나의 멜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점이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뭐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런 전통 자산이 있었잖아요. 네. 이 플랫폼에 같은 플랫폼에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라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요 은행 가운데 전통자산과 가상자산을 같은 플랫폼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거는 비엔나의 멜론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